미열 나눴을 때는 XY축으로만 놀다가 미열 넣는다. 그러면 이제 Z축도 생기는 거예요. 맛에 깊이가 생겨요. 펀디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Alright, I'm just gonna need your license plate number. BT? 캐나다 뉴브런스윅주에 위치한 펀디 국립공원은 뉴브런스윅주에 있는 단 두 개의 국립공원 중 하나로서 뉴브런스윅주의 최남단, 전 세계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크다는 베이 오브 펀디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케이, 등록도 마쳤고 이제 캠핑장으로 향하면 됩니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스팟이네요. 너무 붙어있어 옆이랑. 아니 레이크 뷰라는데 레이크가 어딨어? 우와, 이건 뭐지? 여기 스머프 사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아 근데 여기 아무도 없네 지금. 예약이 몇 개 찼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무도 없지? 어 이거 내 옆에 집인데 여기 누가 장작을 놓고 갔어요. 개꿀이지. 땡큐. 내가 좀 챙길게요.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도착한 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떠나는 날 체크아웃하기 직전에서야 멈추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캠핑장에 머무는 내내 차 안에서 비가 멈추기만을 기도하는 일밖에는 아 모기들 겁나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요. 하지만 평소에 교회라는 곳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으면서 이럴 때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찾으니 기도빨이 먹힐 리가 있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먹을 음식은 충분히 챙겨와서 머무는 동안 내내 배고픈 일은 없었네요.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한 저녁 식사 메뉴는 삼겹살.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삼겹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는 캠핑장에 오면은 그 어떤 고기든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번에는 따로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게 됐습니다. 아 맛있다. 근데 삼겹살은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구우면서 나오는 기름에 삼겹살이 한 번 더 튀겨지면서 좀 더 고소한 풍미를 이끌어냈다고나 할까? 이 기름에 김치도 구워 먹고 밥도 좀 볶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삼겹살만 먹는 걸로 하죠. 그래도 삼겹살에 쌈장만 있어도 뭐 밥 한 공기는 뚝딱이죠. 아 근데 레이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여기 캠핑장 이름은 레이크뷰 캠프그라운드인데 레이크가 없어요. 속았어. 지도를 살펴보니까는 여기가 레이크로 가는 길이랍니다. 레이크 뷰가 아니지 그럼. 걸어서 가야 되면은. 토끼 한 마리 놀러 왔어요. 이거 주면 먹을라나? 가까이 가면 도망갈 거 뻔하니까 멀리서 한번 던져볼게요. 야! 그치? 야 먹어. 어? 너 나의 성의를 무시했어. 너 나의 성의를 무시했어. 어? 저기 뭐 있나? 왜 갑자기 얘가 발작이야? 근데 너 난 알고 있어. 너 내가 안 보면 저거 가서 먹을 거. 오 뭐야? 와. 어 깜짝이야. 내가 놀랐네. 토끼들 귀엽다. 이거는 한잔 해야겠네요. 육포랑 같이. 오랜만에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 때리고 있으니 술이 한잔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마침 이전에 먹다 남은 위스키가 있으니 그거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육보와 함께. 누군가가 남겨놓고 간 장작으로 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 25일인데 입김 나오는 꼬라지 보세요. 한 모금씩 홀짝대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취해버렸네요. 식기가 올라오니 그간 쌓인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밤도 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춥다고 징징대는 제 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네요. 너무 추워서 힘드네요 진짜.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아마 저 혼자 있을 것 같네요. 하긴 누가 이 날씨에 캠핑을 하겠어요.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이 날씨에 집에 있지. 저 때나 약 4주가 지난 지금이나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지금 제가 있는 노바스코샤주는 과연 태양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곳입니다. 3일 비 오면은 한 2시간 해 뜨고 비가 안 오더라도 항상 구름으로 덮여있는. 아, 또 날씨 얘기하니까 빡치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해는 뭐 단 1분도 구경 못하고 하루 종일 흐리다가 1시간 후부터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한 곳입니다. 이곳 노바스코샤주. 와, 이 새소리 누가 사람이 휘파람 부는 소리 같아요. 나도 해봐야지.
어? 된다. 이러다 새가 나랑 짝짓기 하자고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 캠핑장은 인터넷도 안 터지네요. 그리고 샤워 시설도 보니까는 뭐 전 근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데 있어요. 비 오네요. 아,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예고에 없던 비는 내리기 시작하고 차 안으로 도망가 밀린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 가져온 위스키를 다 마셔버렸네요. 뭐야? 좀 남았네? 마셔야겠다. 밤에 비가 잠깐 멈췄는지 밖에 나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없네요. 필름이 끊어졌던 모양입니다. 어젯밤 너무 오랜만에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태가 완전 말이 아니네요. 그래도 배는 고프니 아침은 먹어야겠습니다. 아, 술 먹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진짜. 너무 힘들다. 다음날 아침 아직 술은 덜 깼는데 배는 고프고 만사가 귀찮아 라면이나 먹을까 하다가 두 끼 연속으로 라면을 먹을 수는 없기에 귀차니즘과 혈투를 벌이면서 오믈렛을 해먹기로 합니다. 햄. 계란물입니다. 계란물. 계란 냉장고에 둘 자리가 없어서 계란물로 샀네요. 이게 계란 9개치라고 하네요. 대충 뭐 이런 모양입니다. 아이고 씨. 아 이거 아 뒤집개가 뭐 이 모양이야. 준비 과정은 그럴싸했는데 결과물은 딱히 어디 가서 뽐낼 만한 건 아니네요. 아 야채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다. 물이 많이 나와서. 처음엔 이 계란물이 너무 묽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채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생긴 것만 좀 안쓰러웠을 뿐 맛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맛있어요. 함께 사온 바게트도. 샤워하러 가는 길입니다. 샤워하러 가는 길. 샤워도 하고 전화기 신호가 잡힌 곳에서 인터넷을 좀 할 겸 편도 15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다녀오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됐네요. 근데 수압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갖고 너무 샤워한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이 캠핑장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샤워기 수압입니다. 근데 아 이건 에이. 어 이새 또 왔다. 와 이거 무슨 새지? 이 새 소리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계속 비 오고 날씨 쌀쌀하고 막상 이렇게 국립공원 캠핑장에 왔는데 차 밖에 나가기가 싫으네요. 밥이나 해 먹어야겠습니다. 점심 메뉴는 비비고 된장찌개. 일단 늘 그렇듯 밥부터 먼저 해줍니다. 아 또 너무 많네. 어제 먹다 남은 삼겹살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된찌에다 넣어 먹으려고 애호박. 비비고 된장찌개는 이번에 먹는 게 두 번째인데 처음 먹었을 때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인지 그닥 인상 깊지 않은 맛이었던지라 이번엔 나름 제대로 해먹자는 생각에 된장찌개 재료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 아니 모르겠다.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아 된장이 있으니까는 된장을 좀 더 풀어갖고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따 저녁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세요. 아침에 오믈렛 먹고 남은 양파. 니들도 들어가 있어. 자 너도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비비고 된지 요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찌개야. 아직 제대로 됐다고 말 단정할 순 없겠네요. 먹어봐야지. 아 기대된다. 아 근데 나 보통 기대를 하면은 항상 실망이 크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은 솔직히 냄새는 그냥 그래요. 아, 그럼 미원 준비해야지, 미원. 이 마법의 가루. 자, 미원 들어가! 이 미원을 넣게 되면은 음식이 3차원적으로 변합니다. 이 맛에 깊이가 생겨요. Z축이 생기는 거지. 미원을 안 넣었을 때 이 플랫한 맛이 미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깊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미원을 안 넣었을 때는 XY축으로만 놀다가 미원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Z축도 생기는 거예요. XYZ.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한 입 먹어보기로 하죠. 먹을만 합니다. 근데 된장이 살짝 부족해요.
어우, 제대로다. 와, 이거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 이제 무 볼까? 아, 근데 찌개 덜어 먹을 이 컵에다 덜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도 좀 먹고. 이 된장찌개는 제가 지금까지 나와서 먹은 것들 중 가히 최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저 당시 기준이고요. 지금 해먹는 거 보면 뭐 저땐 참 순수했지 싶네요. 고작 저런 개조한 직접 된장찌개 같은 걸로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 밥을 싹싹 긁어서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캠핑객 한 명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전화도 안 터지고 비는 계속 오고. 비는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차 안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 됐네요. 저녁은 된장찌개 남은 거에 삼겹살 남은 거 구워서 먹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레이크뷰 캠프그라운드인데 레이크뷰, 호수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캠프그라운드에 사이트가 뭐 20개 정도 되는데 그중 한 군데서도 레이크를 볼 수가 없어요. 저기 걸어 들어가야 돼. 레이크뷰 캠프그라운드인데 레이크는 고사하고 물 나오는 화장실조차 없어요. 아, 낚였어, 낚였어. 완전 낚였어. 아, 기름 튀고 막아야 되는데. 이 캠핑장 지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캠핑장 지도를 삼겹살 기름 튀는 거 막는 용도로나 쓰게 될 줄이야. 아, 유튜브 보고 싶다. 찌개들이 다 그렇듯 처음 끓였을 때보다 두 번째 끓일 때가 더 맛이 있었네요. 삼겹살은 뭐 두만 하면 잔소리죠. 아, 찌개 너무 맛있다. 미쳤다. 자, 삼겹살. 이제 떠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뜻은 아침 먹을 시간이 됐다는 거겠죠? 오늘 아침 메뉴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믈렛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괜찮은데요? 확실히 어제보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어제랑 똑같은 맛입니다. 뭐 같은 재료를 만들었는데 맛이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하죠. 어제도 맛있었고 오늘도 맛있는, 언제 어디서 먹어도 늘 한결같은 맛의 오믈렛이었습니다. 캠핑장 떠날 때 되니까는 날씨가 오지게 좋아졌네요. 아, 이거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샤워를 하니까는 뭔가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샤워를 하고 나와 이번엔 밀린 빨래를 하러 세탁실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70년대에나 제조됐을 법한 세탁기에 세제 넣는 곳을 열어보니 여기다가 빨래를 했다가는 옷이 더 더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이씨 너무 생전 처음 해보는 손빨래를 하기로 합니다. 힘은 좀 들겠지만 도저히 저 세탁기에다가 제 빨래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방수백인데 그 안에다가 물을 넣고 세제 넣고 빨래 넣고 뭐 겁나게 흔들고 막 해고 이러면은 뭐 빨래가 되겠죠? 오케이. 아, 무겁다. 들고는 못하겠네요. 세탁기는 안 쓰더라도 드라이어는 써야겠죠? 우여곡절 끝에 빨래를 마치고 공원 어딘가 주차장에서 마지막 식사로 갈비를 먹고 난 뒤 아우 잘 먹었다. 이제 이 공원을 떠납니다. 돈 버리고 시간만 버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을 뒤로한 채 오늘 차박할 곳을 찾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한참을 운전해서 찾아간 스텔스 차박. 정말 그림 같은 곳이네요. 내가 왜 굳이 돈 내고 캠핑장에서 차박을 하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곳을 찾았네요. 이렇게 다리 외로워 보이죠 오늘? 딱 반쪽이라서 그런가? 이제 반쪽 어딨니? 김건모의 서울의 달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달이네요. 오늘 밤 바라보 사는